라이온즈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이성규입니다. 이번 달에 8월 12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. 어떤 걸 이렇게 배웠다기보다 이제 퓨처스 그 경찰 야구단에서 코치님들께서 막 저의 타격 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터치를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좀 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치다 보니까 좀 타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가지고 뭐 장타도 많이 나오고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1군에서 시합을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이 있을 때랑 똑같이 그냥 제 타격을 하다 보면은 뭐 좋은 타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1군을 가는 게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도 제가 좀 수비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류에서 지금 또 수비로 좀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좀더 1군에 진입하려면 아무래도 수비가 좀더 안정적이어야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태군 형한테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이시 포수 태군 형이 제가 좀 멘탈 쪽으로 좀 이게 흔들리는 게뭐 야구가 잘안 돼서 안될 때면 좀 생각이 많아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태군 형 옆에서 좋은 말 해주시고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서 정말 태훈이한테 정말 고맙습니다. 몸 상태는 다100% 됩니다. 군입대하고 2년 동안 좀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남겨가지고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제 제대했으니까 1군에 올라가서 좀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